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은연중에 옛날에 네. 분신사바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계세요. 네. 요즘에 분신사바 해갖고 저한테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 딱. 동생이 있는데 어디 놀러 와서 방학 기간에 분신사바를 하다가 빙의가 된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그래요? 전화가 온것 예. 같아요. 오셨어요. 네.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분신사바를 하는 사람들끼리 하다가 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죠. 내 사주에 뭐 귀문관살 뭐 이런 거라도 조금 있으신 분이 모르잖아. 본인 애들은 내가 귀문관살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분신사바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주술에 걸려서 정말 빙의 되는 수도 있어요. 빙의가 되고 나면 이제 내가 여행을 갔다 온후 저도 그 행위를 한 후에는 집에 오고 나면은 일단은 몸이 추워. 무슨 열병에 걸린 거 마냥 감기에 걸린 거보다 시작이 있다는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네. 가위라는 것도 좀 많이 눌리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또좀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지. 누가 보면 딱 정신병이지.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퇴마를 한 이런 사례도 있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내가 빙에 걸리게 되면 뭐 어떻게 해결을 해? 본인들은 절대 답 없어. 정말로 뭘 본인 애들이 어떻게 일반인들이 내가 빙의에 걸렸는데 어떻게 퇴마라는 걸또할 수가 그렇죠. 있겠어. 분신사발을 했다가 내가 뭐좀 이상 증세가 느끼신다 이럴 때는 정말 도력이 좀 높으신 그런 법사님을 좀 찾아가시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좀 퇴마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좀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귀신이라는 것도 살포니 내몸 안에 살포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제 퇴마를 할 때가 쉽지 너무 깊숙이 안착을 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 웬만해서 진짜 빼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또 퇴마고시라는 것도 여러 번을 해야 돼. 그럼 너무 힘들잖아, 서로. 분신사바가 진짜로 그걸 하다가도 그렇게 귀신이 또 빙의가 되는 사례가 있네요. 분신사바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마다 뭐 이렇게 분신사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니? 분신사바라는 게임은 도대체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퇴마를 다한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네. 그러면 뭐 볼펜을 잡고 뭐 서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돌린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걸 돌릴 때 무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퇴마를 해줬던 애들은 향을 하나 꽂았대. 너무 안 돼갖고. 향을 꽂고 했다고요? 향을 꽂고 했대. 뭐향 냄새를 이렇게 귀신이 막 냄새를 맡고 많이 온다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갖고 요즘 유튜브 보면 뭐 향 꽂지 말아라, 향 피지 말아라, 불 키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고 이제 많이 그러나 봐. 근데 기운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하다가 열려.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요. 열려. 부르는 행위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절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걸 진짜로 하고 싶을 때는 정말 가까운 선생님한테 가갖고 내가 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없어. 그러면은 해도 돼. 얼마 전에 내가 또 전화를 받아갖고 오늘은 이렇게 분신사바 이런 빙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도 또 이렇게 풀어봤네요. 네. 아 오늘 이제 날도 많이 풀렸어요. 봄이라서 그러니까요. 벚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좀 화사한 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왜또 분신사바 또 빙의 얘기부터 풀자 그래. 못 선생님 살겠어. 한복도 되게 화사하신데요. 아, 봄이라서 좀 많이 준비했는데, 아, 갑자기 빙의 테마 이런 얘기하니까 좀또 꿀꿀해지잖아. 어쨌거나 내몸 안에 이상이 있다 하실 때는 법력 높은 저기 법사님이나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 얼른 찾아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